특별 초대서 신해철과 함께. 자, 뭐 오프닝 음악부터 들어보는 순간 아 신해철 씨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응원할 태세겠죠 지금. 자, 이분의 컴백 소식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모셔봤습니다. 아, 교주 마왕 신해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아, 정말 얼마 만입니까, 이게? 자, 음원이 나온 거는 네. 좀 살짝 얘기를 하는데 6년 만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쯤 됐나 봐요. 네. 와, 이렇게 오랫동안 앨범 안 내신 지가 이유가 네. 있으십니까? 그냥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예, 예. 그냥 저 자신한테 이유를 찾자면 네. 뭔가 길을 좀 잃어버렸었나 봐요.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 들고 아하. 정체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하. 자이반 타이반 중에 처음에 한 6년 지난 타이가 더 컸거든요. 예, 예. 근데 한 3년쯤 넘어가고 나니까 예. 자이가 됐어요. 예, 이거는 계속 좀 버텨봐야겠다. 예, 끝을 그렇구나.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번... 6년 만에 나오신 거는 예.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좀 약간 마음속에 좀 부담도 있으셨을 거고 뭐 어떤 음악을 갖고 가야 되나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없으셨나요? 만들어 놓은 노래 중에서 그 제작자들한테 네. 니들이 고르세요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무슨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전 같으면 본인의 고집과 이런 열정 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절대로 남에게 뭐 맡긴다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느낌이세요. 네. 항상 전에도 남에게 여쭤보고 하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이제 많이 그 실패했던 부분들을 보면 아, 네. 귀가 얇아서 아. 남의 말을 너무 다 종합하려고 하던가 아. 아니면 팀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하든가 완벽을 예, 이래서 실패한 적이 많고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결정 내린 예, 거에 대해서는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고 갔던 것들은 좀 낫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우유부단 그래요? 캐릭터죠. 그래요. 그럴 때 지금 눈동자 완전히 아니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이 딱 결정할 줄 알고 소신이 아주 그냥 투철하실 것 같잖아요. 확고한 소신과 어떤 확고한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럼 마왕의 느낌이 있거든요. 니들이 뭘 골랐나요? 근데 이번에 Leave It Myself라는 예, 거기서 처음에 아따라는 노래는 아따 네네 아따 그 지난 한 6년간 한 140곡 정도를 만들었는데 와우 그중 그 니들이 네. 어떻게 그걸 다 들어보고 골라냈을까 그분들이 아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집요하시잖아요 직업들이신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카펠라 곡을 몇 개 녹음해 놓은 곡들이 있었어요 아따가요 네네 근데 아따는 없었고 이런 아카펠라 되게 신기한데 이런 걸로 신곡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넵 자판기 내일까지 생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네, 만들었어요 그냥 아따 이게 아카펠라 곡이에요 분식점 네네. 같기도 하고요 네. 원맨 아카펠라 원맨 아카펠라 혼자서 그러면 네. 트랙에다가 또 뭐 화음을 쌓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아 네 아, 들어보고 싶다 조금 들어봐야죠 이따가요 예예 이거 좀 들으면 살짝 들어보면서 하면 안 되나 이따 틀어주더라고 여기에요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선곡도 있어요 아따가 뒤에 맘마가 붙어야 될 것 같고 느낌이 그런데 조금씩 일단 앨범을 조금씩 좀 들으면서 좀 얘기를 지금 좀 나눠볼게 아따도 그렇지만 예. 조금씩 아 아, 이거 다 입으로 하신 거예요? 예. 예. 이걸 이것도 네, 그건 이제 마이크 이렇게 붙이고. 야, 오. 이것도 신해철 목소리예요? 예. 오, 좋다. 약간 느낌이 바비 맥퍼린 그 예전에 그 아, 느낌 예, 예. 바비 맥퍼린도 원맨 아카펠라 예. 그랬죠. 이야 대단하네요. 아니 이 아카펠라 하시겠다고 입안이 다 헐었었다고. 아 그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건가요? 한 명이 네. 한 명이 그러니까 바비 맥퍼린 같이 한 명이 아카펠라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예. 저처럼 여러 번 녹음하진 않아요. 아, 딱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 너댓게 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몇백 개, 천 개 단위의 트랙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트랙을 쓰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전부 본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역대가 아무리 넓어도 이제 부딪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피아노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빠빠빠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이렇게 앞으로 콱콱 치는 펀치력이 생기려면 한 번 더 녹음을 하면서 예. 입으로 이런 걸 넣어줘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아니 헐고
그렇게 네, 지금 비속어가 한만큼 튀어나올 뻔했는데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방금 이 들으신 노래 들었겠지만 무슨 악기를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악기를 쓰지 않은 거잖아요. 다 입으로만. 네. 전부 입으로 악기의 흉내와 악기의 소리를 내서 뭐 이렇게 막 더블링하고 막 싸쿠싸쿠해서 이런 음악이 딱 나온 거잖아요. 와.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이게 마이크 침이 엄청 튀었겠죠. 이게 사실 네. 사실 정말 더러워요. 이게 천재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예. 일이죠. 근데 왜 아따입니까? 아따는 우리 살다가 예. 아따라고 아따. 얘기할 때 그 아. 예, 아따인데요. 그 D가 두 개인데 그거를 잘못 연하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따예요. 예. 삶의 고단함에 관한 얘기거든요. 뭐 좋을 때도 그렇고 나쁠 때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죠. 한숨처럼 아따 힘들다 이럴 때 나오는 그 아따. 그 아따예요. 네네. 왜 아따 좋구만 이러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아따가 아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따. 우리 아따를 서태지 씨가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골라줬다. 자기는 니들 중에 하나가 서태지 씨예요? 네. 니들이 대단하네요. 예. 네. 아니 지난주에는 자기는 그런 책임질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노래 중에 그나마, 예, 그나마가 중요하죠. 그나마 이게 제일 낫던 네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서 타이틀이 된 거야. 그랬죠. 뭐. 강미경 씨가 시험 기간 중간에 해철오빠 콘서트 있어서 줄 서서 공부한 기억이 난대요. 그때는 오빠를 안 보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야. 시험보다 더 중요했던 우리 해철 오빠.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겠고 보고도 쉽고 하니까 줄 서서 공부를 했어요. 줄 서서 공부를 한 거야. 전부 과거형이네. 네. 원한영 씨는 대마왕이다. 이번 앨범 샀어요. 네, 넥스트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다. 발매를 이미 시작했군요. 그런가 봐요. 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 노래. 몇 곡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 딸랑 네 개요. 네 개. 미니 앨범이군요. 네네네. 지난주부터 발매했다고 하시네요. 예. 아따 말고는 어떤 노래들이? 아따하고 아따는 그 원맨 아카펠라고요. 네. 나머지 세 개는 원맨 밴드 비스름한 곡들인데 좀 이번에는 그렇게 막 때려 부시지 않는 노래들로 골랐어요. 어떤 노래인지 그래도 바퀴벌레라는 노래. Catch Me If You Can. 네. 경상도 랩이래. 네? 경상도. 아,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요? 이 노래입니다. Catch Me If You Can. 네가 할 수 있으면 날 잡아봐 어떻게? 바퀴벌레가 부르는 노래인가 봐요. 할 수 있으면 날 잡아보라고. 그러니까 아카펠라도 그렇고 되게 리듬감이 네네 네. 이번에 좀 리듬 있는 네, 노래들 리듬감이 있네요. 자. 아, 이 노래는 신혜철 씨 느낌이 딱 나는 뭔가가 있네요. 네. 그래요? 네, 그 느낌이 딱 좀 있는. 저는 신혜철 씨의 그 빠른 음악에 좀 헤비하고 뭐 기타의 디스트도 많이 들어간 그런 음악도 좋지만 좀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신혜철 씨 네네. 발라드. 이번에 발라드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비스무리한 것도 하나 있어요. 경상도 랩을 쓰신 이유가 뭐 그 사투리 관심이 있으신가요? 경상도 건지. 사투리가 하는 랩에 예. 전부터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 경상도 사투리만 이상하게 예. 그 영어의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하고 되게 비슷한 랩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있어요. 운율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맞는구나 느낌이. 그래서 제가 한 경상도 랩은 가만 있자 그거 심의 통과했나? 그 다 죽이라 싹 다 죽이라 예. 난디 죽이 뿌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아 난디 해라 뭐. 예. 근데 우리 표준말은 사실 서울 방언이고. 네네. 그 다닥다닥 끊어지고 이렇게 추진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심의 통과됐대요. 아 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디 죽이 뿌라 죽이 뿌라 뭐 이런 거. 난디 해라 다 죽이 뿌라. 뭐하고 너는 뭐하노 그래 가. 그렇죠. 약간 경상도 랩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것도 괜찮네요. 이번에 그 작업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아 우리 애기들이요? 네. 아홉 일곱이요. 아홉 일곱. 아빠의 음악을 이제 좀 인식을 합니까? 네 하기는 해요. 네. 또 이번 새 앨범을 아이들이 들어봤어요? 뭐 평소에 작업할 때도 들려줘요. 그래서 애들이 고르는 경우도 많아요. 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틀어주면 아 죄송합니다. 평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말투가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평소에 애들한테 이런 말 들 수 있다며. 진짜? 네. 아니 많이 변했네요 마왕께서. 아니 많이 변한 게 아니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어요 그거.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 딸이 저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기 앉아 있다가 저를 보면서 귀엽기는이라고 하는데 딸이 예, 네, 그래서 귀엽 중요한 문장 거긴 것 같아요. 귀엽기는. 귀엽다 네. 이러거든요. 귀엽다 귀엽기는. 귀엽기는. 그리고 딱 아들은 자꾸 저보고 엄마라 그래요. 아, 우리 아들도 가끔 그래요. 그죠. 네, 네. 엄마, 지도 나, 어머, 깜짝이야. 지가 놀라. 아까 막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왜 엄마라 그러는 거죠? 실수로? 네, 실수인데 애들이 근데 말해놓고 깔깔깔 웃고. 맞아. 근데 보면 아, 자기가 실상을 느껴서 네, 와이프 보고 아빠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 맞아요. 네, 근데 저 보고는 계속 혹시 엄마라고. 혹시 약간 뒷머리 꽁지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런 건지. 난 왜 그런 거야? 난 머리도 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큰 엄마 같은가 보지. 네.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앨범에서 그러면 네 곡 중에 아이들이 고른 곡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이들이 들어서. 이게 처음에 있긴 얘기를 하면 성의 있게 30초 정도 들어주다가 네. 갑자기 딴 얘기하고 그러면 그 곡은 튼 거예요. 이거 튼가 넘어가야 돼. 제도 들어주지 않게 되는구나.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 저작권이 본인한테 있냐고 물어보네요. 사실이냐고. 그거 기사도 되게 월드컵 기간 중에 뜨고 그랬는데 오해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고 예.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 짜작짝짝이란 구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붉은 악마하고 저하고 응원가를 녹음을 할 때 붉은 악마 500명하고 저하고 극장 하나를 빌려서 녹음했고요. 굉장히 마이크 여러 개 장치하고 해서 대한민국 그거 딱 한번 그걸 만들어내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녹음을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이런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제가 녹음한 거기에서 그것들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녹음본에 대한 판권은 제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그 대한민국에 대한 응원가에 대한 무슨 저작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 멜로디나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없다는 거죠. 아 그걸 가지고 역적이죠. 그 대한민국 음을 해서 대솔파미레 이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죠. 예, 그게 뭐 애매한 거네요. 그건 아니라는 건 정확히 지금 우리 스코트에서 밝히셨어요. 지금 뭐 그 큰 소리들을 빼가는 것들은 뭐 갖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다. 네네. 네. 게다가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글자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적으로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쓰실 그럼요, 수 있게 그렇죠.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왜 혼자 하셨냐고 원맨 밴드로 혹시 다른 사람 못 믿어서 그랬냐고 제작진께서 물어보는데 아니 제가 이번에 트위터에다가 앨범 발매하기 전날에다가 아 그 파랑새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방송에? 아 파랑새 그 SNS에서 이미 했거든요. 아 예. 발매하기 전날에 그 앨범 표지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 거기 뭐 작사 작곡 편곡 뭐 퍼포먼드 바이 엔지니어드 바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신해철로 써지잖아요. 그렇게 쭉 써놓고 나서 원맨 아카펠라 원맨 밴드니까 그렇게 써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쓰셨어요? 본인께서 그렇게 쓰셨다고. 그냥 돈이 없어서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던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생각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카펠라만 봐도 그렇고 그 뭐 몇 천 트랙 이상 뭐 이렇게 써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은데. 집에 작업실에 있으신 거예요? 집에 작업실에 있는 게 아니고 후배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거기 얹혀 있어요. 아... 키죠, 그래갖고. 키죠. 네. 그 주인이네요. 네, 이제 캐릭터 그런 게 잘 되나 봐요. 자, 일단 이번 앨범 타이틀곡 잘리지 않게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단 하나의 약속 듣고 와서 2부에 만나뵐게요. 생일 약속도 다른 약속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천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아이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도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도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도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 여신들이 목길 김태균 짜증 버럭 대마 왕비 친서
가서 다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걸쭈쇼. 자, 특별 초대해서 우리 신해철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자, 오늘 아까 이제 타이틀곡을 들으시고 단아나의 약속 들으시고 이제 반응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9565님. 단아나의 약속 노래가 약간 슬픈 듯하면서 뭔가 끌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왕님 대박 느낌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8584님 오랜만에 밴드 음악 들으니 너무 신나고 시원해요. 진짜 좋네요 해주셨고요. 이야, 제 라디오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거죠? 라디오도 몇 년 만인 것 같으네요. 예, 그죠. 네. 오늘 DJ를 다시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 이제 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제가 안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평안해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아, 별 말씀을요. 아니, 녹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그, 지금은 일단 머릿속에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음악만 딱 집중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야말로 지하실에 처박혀 있었던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중이라, 결국 자기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니까 언젠가 하긴 할 수도 있겠죠. 원래 이제 그 여기저기서 콜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DJ를 좀 해주십사. 일단 생방송 금지 인원이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잖아요. 예. 저를 쓰면 이제 생방송을 해서는 아니 되고 예. 예. 뭐 이런 것들. 예. 생방송 금지 조건으로 섭외가 안 들어옵니까? 집에서 하시는 걸로. 글쎄요, 뭐 이제는 뭐 FM 매체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예, 예, 라디오의 변형 폼들도 있으니까.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 예전에 이거는 네. 좀 뭐 김태기 씨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텐데 괌 입국 심사에서 신해철 씨와 함께 김태기 씨가 공항에 갇혔던 이미그레이션 아십니까? 오피스에 본인이요. 제가요? 예. 네. 누구랑요? 괌에서. 아, 저 이미그레이션 괌 입국할 때요. 걸려가지고. 예, 그때 제가 신해철 씨 뒤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신해철 씨가 네. 거기서 이렇게 뭐가 걸려갖고 네. 그 사무실로 들어가셨거든요. 네네. 저도 또 걸려갖고 들어갔어요. 네. 아, 그런 인연이. 예, 근데 저는 네. 뭐 기록되면 그렇고 신해철 씨는 아마 선글라스인가 모자인가를 벗으라는데 안 벗으셔갖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막 설마 그런 걸로 사람을 잡아가요? 영어로 막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아니 왜 이미그레이션 얼굴을 확인하려면 네. 선글라스 벗으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안 벗으셨어요. 그걸 안 벗으셨는데. 에이, 설마 그걸 버틴 놈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 기억이 없어요 거기. 아, 이런 식으로 사람 이미지가 이상해진다니까. 아니 입국 심사 대해서 눈 좀 보자 그랬는데 그걸 안 벗는 놈이 어딨어요 세상에. 저 아니 거기 들어간 기억은 없어요? 거기 들어갔다라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뭔가... 전과 기록 때문에 그랬나? 뭔가 있으니까 약간 붙잡혀 들어갔겠죠. 예. 네. 여하튼간 네. 뭐 잠깐 같은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저 먼저 나갔어요? 저 그 다음에 저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고요. 네. 신해철 씨 때문에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끝내기 전에는. 예, 전 못 나가니까. 차례가 안 가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갔어요. 세상에 아, 세상에. 예. 목욕담도,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목욕담도 아 뭐야 아, 노연윤 씨 대장 서태지 마왕 신해철 어린 왕자 이승환의 합동 공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 그걸 너무 추진 기대한다고. 좀 해주세요, 마왕님. 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야, 이거 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좀 멋진 공연일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신해철 씨하고 아까 뭐 사례가 들릴 정도로 가끔 만나시는 거 보니까 서태지 씨랑 관계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승환 씨랑은 어떠세요?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 누군가 트위터에다 저희 아이 참 죄송합니다. 네. 파랑새 SNS에 네. 누가 저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까짓거 하지 뭐 그러면 서명 2만 명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각 팬클럽에서 그거를 며칠 뒤까지 받아온 거예요. 2만 명? 네네. 2만 명인지 수장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갖고 사이트 이렇게 클릭하면 자기들이 서명 운동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예, 그 숫자하고 나오는 예. 그 도착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한 2년 정도 튀었나? 숨어 살았어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서 아, 그 이후로 녹음실에 처박혔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네. 아, 학계 해놓고서 유보 기간이 있으니 상관없네요. 네네네, 요걸로 지금 비비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쯤 하면 재미있는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도. 네. 아니, 생각은 한번 나눠보셨어요? 뭐 서태지 씨하고 이승환 씨하고? 서태지 씨하고는 얘기를 해봤고요. 이승환 씨는 전화번호를 몰라요. 정만식 씨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7번방의 선물에 나오셨죠. 정만식입니다. 형님 개왕팬입니다. 음악쩌입니다. 꼭 사드겠습니다. 이분이 그 고릴라의 글을 되게 많이 올린대요. 그분이인 것 같다고. 네, 배우 정만식 씨가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목격담이 많이 왔습니다. 왜? 목격담 부담스러운데. 예, 예. 많이 돌아다니시죠? 아니에요. 안 돌아다니세요?
거의 그 방콕 쪽의 화신. 아 진짜 네, 이런 분류였는데. 아니 아이들이랑은 좀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애들하고는 뭐 집 앞에 마트나 네, 마트, 집 앞에 마트 정도. 편의점. 예, 8995님, 마왕님을 네 번 다섯 번 정도 제가 봤었다고 얘기하네요. 그 중에 두세 번쯤은 코를 파고 계신 걸 봤어요. 네 다섯 번 중에 두세 번을 코를 팠대요. 다행이네요. 뭐 이 연도쯤에서는 이제 나이트에서 부킹했다는 목격담은 아닐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코 파는 정도는 괜찮죠. 코 파는 거야 뭐 누군들 코를 안 파겠어요? 네, 그럼요. 네. 안 파본 사람 없죠. 여자도 아파요. 그렇죠? 뭘로 파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흉기로 파면 이상하니까. 신수정 씨, 마왕 결혼 발표할 때 결혼 반지 마이크 앞에 떨어뜨리면서 이게 뭐죠? 했던 거 생각이 나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모르는데. 아 제가 결혼할 때 그 일본 동경에서 결혼을 예. 했는데 처갓집이 그쪽이어서 예, 예, 예. 이제 가족들끼리 딱 결혼하는 걸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예.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결혼식 끝나고 그날 밤에 그 신혼여행 시작하는 호텔에서 제가 하던 라디오 방송을 예. 시작하면서 예. 호텔에서 라디오를 했어요. 네, 거기서 녹음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예, 예, 예. 그쪽에서 이제 서울로 방송을 예, 예. 쏘면서 예, 예. 마이크 앞에다 이렇게 깔깔하게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네. 어 이게 뭐지? 여기 반지네.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런 식으로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아,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었네요. 아, 안 멋있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멋있었어요. 7975님 해철 형님 10년 전 방배동에 있는 중식당에 자주 오셨었는데 아니 왜 이게 목격담이 있죠? 네. 많아요. 예, 오실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오실 때마다 떡진 머리로 오셨던 게 기억난다고. 예. 중국집은 떡진 머리로 가야지. 그래야 맛있어. 깔끔하게 양복 입고 하면 이상하다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네. 그 뭐 외모를 전혀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닌데다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처음 결혼했을 때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실내를 무릅쓰고 사위가 이제 이런 쪽 직업을 하니까 옷장을 열어봤는데 예. 추리닝 세 벌 들어 있었던 거죠. 연예인 생활 25년 하고 예. 뭐 성격이 그런 식이어서 거의 목격하시면 다 떡져 있을 거예요. 예. 떡지고 코파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중국집에서. 4004님 중동중학교 1학년 때 이근수 국어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 신해철 알지? 걔가 너네 선배야. 걔도 너처럼 조그맣게 귀여웠는데 걘 공부 잘했는데 넌 왜 그러냐? 했어요. 선배님 화이팅 해주셨네요. 중동중학교 나오셨어요? 네. 이근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작으셨는데. 중동중학교 나오셨군요. 1557님. 아이고 나이트 얘기가 나오네요. 아 이러지 말지. 이러지 말지. 이러지 말지. 6-7년 전쯤 줄리땡땡 나이트 화장실에서 이천수 선수랑 신해철 씨랑 저랑 소변을 보면서 봤어요. 나이트 화장실에서 보셨나 봐요. 이천수 선수랑 같이 가신 적이 뭐. 6-7년 전이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됐나요? 네네네. 그럼 더 된 거겠죠. 조금 더 됐는데 6-7년이나 7-8년이나 67년 전은 아닐 테고요. 아니, 같이 간 게 아니고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그 뭔가의 생리작용 네, 네. 예, 원활한 음주와 그 사회생활을 위한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를 보니까 이천수 씨가 예,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있었다 그러지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예,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냥 오줌 싸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싼 그랬는데 그분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실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1233님 신해철 씨 방배역에 있는 친구네 만화방에서 부인이랑 오셔서 만화 보시는 거 자주 봤어요. 오늘 목격담. 이게 뭐야? 목격담으로. 아니 무슨 목격담이 만화방 중국집 이딴 데서 만화 보러 다니셨어요? 부인이랑? 저희 부인이 만화책 좋아해요. 그런 다음에 그 끝끝내 종결되지 않는 그렇지. 그런 애들 있죠. 계속 뭐라고 78권이 나왔단 말이야. 뭐 이런 애들 있죠. 네, 그런 거 나오면 또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럼 저는 또 이제 가드 해야 되니까 가드로 예 가서 라면도 대령하고 뭐 이러려면 이제 야. 그래서 예, 만화방에서 저희 둘이서 냐 하고 있는 거 보는 사람은 꽤 될 거예요. 야 만화방에 같이 간다는 거 참 독특하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원래 이렇게 좀 같이 많이 데이트도 하시고 네. 밖에도 같이 다 데이트도 하시고 표현도 많이 하시고 하시나 봐요. 데이트라기보다는 우리 분하고 저는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 네, 그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당구를 안 치니까 둘이 같이 당구를 치러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남자애들 다니는 야 이런 데 갈래 이런 패턴하고 그냥 똑같대요. 데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특별히 따로 있는 패턴이 아니고 예. 편하시구나 둘 분이 완전 그냥 친구죠. 1121님 신해철 오빠 22년 전 오빠 좋아하는 친구들 넷이서
잠실 갔다가 오빠 집에 계란 10판 갖다 드리고 온 거 기억나네요. 나름 기억에 남게 해준다고.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남으세요? 계란 10판. 계란 10판을 드리고 왔대요. 그 잠실 일이니까 예, 예. 그 계란 10판은 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머님 좋아하셨겠죠. 아, 네. 신혜철 씨한테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때는 그 제가 20살 됐을 때요. 네. 데뷔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이었나? 아버지한테 제가 가서 물을 딱 끓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 밥은 어디 딴 데 가서 먹어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잘했다는 예, 명심하고 절대로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겠지만 작업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작업실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서 거기 작업만 거기 나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거의 울며 불며 빌어서 작업실을 하나 따로 얻은 다음에 그날부터 다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란이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네, 거니까 계란이 왔는지 모르는 거지. 그 오피스텔 처음에 얻은 다음에 네. 카텐도 안 달려 있고 이래갖고 땡볕이 막 쏟아지는데 땡볕 맞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거기서 잤어요. 그래서 네,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계란이 왔는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사람 일이 참 웃긴 게 작년쯤에서 저희 와이프하고 부모님 막 설득해서 예. 이제 드디어 같이 살거든요. 네, 요즘에는 집에 이제 그 주름 많으신 아버지 얼굴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 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매일 아침 땡깡 부리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거 안 먹는 됐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머니 힘들어하시죠? 등짝도 발로 차시고 차용재 씨가 10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신대철 씨를 보고 아우 신대철 씨 반가워요 했는데 반갑게 인사해 주셨대요. 감사하대요. 아 그 예 뭐 나쁜 거 아니지 않나요? 네. 네네. 그렇죠. 네. 참고로 신대철 씨도 잘 지내고 계세요. 아, 이번 주에 네. SNL 출연하세요? 주죠? 아, 예. 오. 야 어떤 역으로 나오는지 기대되네요. 글쎄 뭐 어떤 역으로 나오든지 간에 지금 분위기로서 화면이 꽉 찰 것 같죠? 야 네. 그때는 선글라스 좀 벗고 나오십니까? 아니 선글라스 끼면 그래도 이 체중에서 얼굴이 좀 반만하게 보이는데 이거 벗으면 거기 네 보세요 사람이 급격히 이렇게 불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직 체중 감량이 안 끝나서 예. 화면에 꽉 차게 이제 채워드리죠 이번 주. 근데 이 SNL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숨겨져 있는 것도 파헤쳐내고 좀 뭐라 그럴까 뭐 좀 뭐 못할 역할도 막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걱정 안 되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마왕 역할 하나 할 것 같아. 그죠? 아 근데 걱정도 많이 돼요. 워낙들 짓궂어갖고. 그러니까 짓궂게 하잖아요. 네. 신동엽 없어 그만 놔두겠어요. 근데 평소에 그 프로그램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게 그렇게 짓궂게 하고 대중들 앞에서 놀림감이 돼주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다들 털자는 게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털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책잡기 막 이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네. 수준이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높아지고 그냥 뭐 쿨하게 털릴 수 있는 그런 문화심이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코미디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계속 뭐 아무 지나간 일을 갖고 부여잡고 계속 그랬던 걸 물건으로 지면 좀 잊혀질 권리가 네, 있죠. 아무래도 개인마다. 남일 씨께서 97년 전북대 콘서트에서 비마주모 공연 중에 김세왕 씨가 감전되고 끝나고 술 마시면서 신해철 씨와 대화 나눴던 걸 잊을 수가 없네요. 넥스트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하셨네요. 넥스트는 이제 개편이 되어서 넥스트 유나이티드가 되었는데 네? 멤버들이 지금 한 3,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축구팀 이름 같잖아요. 아, 유나이티드. 넥스트 유나이티드예요. 맨체스터. 네, 그래서 각 기수별로 네. 포지션별로 이렇게 참가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뭐 넥스트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 K 같은 경우에는 국악 연구팀이거든요. 네, 그 팀 같은 경우는 멤버들도 다르고요. 네, 그런 식이어서 버라이어티하네요. 예, 한 2, 30개 정도의 별도 프로젝트 밴드가 안에 존재하는 셈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진 네. 가을에 음반을 내게 돼 있고요. 아, 가을에 네. 같이. 네네. 야, 그러니까 참 머리가 비상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이뤄내고 행하시잖아요. 생각만 하고 뭐 행하지 않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술 자주 드세요? 쓸개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이제 거의 아 쓸개 수술 한 소주 반잔 정도 마시면 조국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뭐 이렇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홀짝홀짝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여전히 즐거운데
그 예전에 제가 웃기지 마 마셔 막 이러면서 아. 사람들하고 술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나라는 건 이제 되게 까마득한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해철의 아따. 야, 요거 듣고 올게요. 아따. 아따. 노래 버라이어티 하네요 진짜. 와. 아니 이거 작업을 끝맺는 거 자체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뭐를 더 넣어야 되나?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끝인가? 뭘 더 넣어야 되나? 이거 애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완성본이 아니고 여기서 소리가 잔뜩 들어간 버전이 더 있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근데 매니저들이 이쯤에서 내시죠. 너무 시끄럽다. 너무 뭐가 많다.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갔다. 3203님 신해철 공연 계획은 없냐고 여쭤보네요. 가을쯤서부터 아마 이제 넥스트하고 전국 투어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반가워하시는 사람들 모두. 아, 7703님 해철 형님 팬클럽 1호 부부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아, 네. 성골 1세인 우리 아기 이번 앨범 들으면서 신나게 춤추고 있다고. 성골 1세. 네, 무럭무럭.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네. 다 출신인. 진짜. 성골이네요. 네. 대단하네요. 아, 어느덧 뭐 보내드릴 시간 내에서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냥 이제 계속 음악하는 거고요. 네. 요 한 5, 6년 정도 나름 반성할 시간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헤매 다니거나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격렬하게 막 찾고 노력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따박따박 뭘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이만큼 다른 분들 이렇게 마음도 같이 헤아리고 계속 음악 계속 같이 할 수 있고 그냥 딱 그거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멋진 음악 선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연 계획도 있고 뭐 여러분들께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셨던 분이지만 이제는 어른이 정말 어른이 돼서 많은 걸 아우르는 모습을 보신 것 같아서 표정 자체가 편안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고 많은 음악 많이 좀 보여주시고 개구쟁이 얼굴도 아직 있어요. 네, 음악은 많이 만들 것 예. 같아요. 큰 사랑 받으시라고 큰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스타 트러스 이번에 명인자이가 단 농협사료 에러 에러 에러